반갑습니다. 개묘년 금은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토끼에 들어 첫 강의 제1강부터 수정 강의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처음에는 제1강의 주제가 안식일은 언제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 강의에는 참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참 안식일은 언제인가? 이렇게 참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잘못된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로서 성경에 제시된 네 가지 개념의 안식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천기를 누설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기는 하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천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천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하고 수랑 쓸레들 하고 있지만 일요일도 아니요, 토요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시는 6일이 지나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는 내용만 있고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일을 하신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쉬시기 시작하면 영원무궁토록 쉬시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하시는 6일의 기간도 천기에 해당됩니다. 6일의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안식하신다는 것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전혀 안식하실 수 없는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올마이티,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왜 전혀 안식하시지 못하셨겠습니까? 이 6일의 기간이 인간 세상에서 시간으로 6천년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요일도 아니요 토요일도 아닌 인류 역사 7천년대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래 인용되는 내용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의 참 의미는 절대 모르게 되어 있음을 알려놓았으니 억울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바로 호시아서 13장 8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렇게 호시아서는 의인이 아니면 여호와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해 순종하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엉터리로 해석하게 된 그 결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엉터리로 해석된 그 결과에 그쳐서 넘어지게 된다고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 엉터리로 해석한 결과 때문에 그것이 그쳐서 넘어진다면 결코 천국으로 넘어지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고하여 죄인은 어차피 그 뜻을 모르고 죽게 될 테니 아예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놓은 셈입니다. 세상에서는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아니 토요일이다 라며 수랑술래하고들 있지만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안식일에 대한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개념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 그것도 한 번 쉬시기 시작하면 영원 무궁토로 쉬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일곱째 되는 날인 안식일 다음 날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한 번 쉬기 시작하면 영원 무궁토로 쉬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개념은 출애굽기에서 언급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였지니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안식일에는 사람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에 참여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노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일에 참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입니다. 시편 95편에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웅토록 쉬시는 날이 되지만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기의 새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안식일 개념인데 신약성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창세기의 개념과는 정반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유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금 현 세상에서 구세주로 불리고 있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진짜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땡땡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6일간에 창조하시던 일이 끝난 다음 날이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쉬시게 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으며 안식일 후인 제8일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한 번 쉬면 영원히 쉬시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임을 알고 안식일에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일을 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까지 기록된 것은 6일 후인 7일부터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 상태가 되겠지만 그 이전인 6일까지는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각인시키기 위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핵심 계획인 성경 내용 중 최고의 층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자만이 참여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될 수 있을 것이나 사람은 죄 있는 신세이므로 절대로 안식일에 참여될 수가 없고 오직 순종자와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만 참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가복음의 내용으로서 다른 성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및 히브리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는 바로 일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참 안식일은 언제인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참 안식일은 모른다고 모르고 엉터리로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안식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을 알게 해주는 성경이 있으며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바로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내용과 짝을 맞추면 7일째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7천년대가 되어야 안식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4년을 대갑자년이라 하며 이 해가 인류 역사 6천년이 차는 해가 된다고 하고 1992년이 6천년이 차는 해라는 설도 있는데 6천년 이후는 당연히 7천년대가 되는 것이니 이미 우리는 7천년대 초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7천년대가 되어야 안식일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계신다고 해석되어야 하며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실질적인 관계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우리 인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간들은 전부 다 신들이며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라면 바로 구세주를 일컫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이곳에서 사람은 전부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로 오신다고 기록되었고 심지어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창세기에서 사람의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빚은 창조물이라 기록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 성경을 인간의 가치관이나 지식 등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본문 서두에 인용된 성경 호시아서 14장 9절의 경고와 같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거니라. 방금 인용된 내용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태초가 되는 에덴 농산에서 3일째 하나님이 계셨고 나중에 또 계실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와 나중의 중간 단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계시게 되는지 언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로 계셨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간 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인용된 성경 시편 82편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및 3장 16절의 말씀이라 판단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죽어갔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었는데 다시 하나님 되어야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성결하신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나라는 사람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전부 다 사람의 주인은 마귀가 그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라는 그 내용이 증거하듯이 사람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나라는 마귀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 로마서에 의하면 죄값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서도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되어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어떤 민족 종교 교리인 인내천 곧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었으나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의 인간으로 절약되어 있다. 그러나 7000년대가 되면 다시 성령적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때가 안식이 되며 그날에는 모든 사람 전부 하나님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므로 일명 지상천국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 되었으니 인간이 없는 세상 즉 말세, 마지막 말자 인간 세자 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7일째 되는 날이며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된 하루가 천중과 같다는 내용과 짝을 맞추어 해석하면 인류 역사 7000년대가 안식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실 수 있는 환경은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니 결국 천국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아니 토요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 호시아서 14장 9절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류사 7000년대가 그날이니 지상 천국이요 말세가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제2강입니다. 주제는 순교와 부활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